자, 그렇다면 수능 시험 보고 나온 우리 딸에게 점을 얼마나 줬을까요? 자, 맞추시면 상품 드립니다. 요거는 상품을 못 드려요. 죄송해요. 이거 사려면 창신동까지 나가야 돼. 그래서 수능 보고 나오고 3만 원, 10만 원, 10만 원, 정문에 붙이는 거지? 그때 목표가 꼭 힌트. 얘는 재수를 절대 안 한다고. 그리고 자기 성적 나오는데 지 오빠가 재수해가지고 고생하는 거 봤다면 절대 안 해. 그럼 이 시험이 끝이야. 정답. 얼마? 뭐 드려?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깎이. 그럼 저 파란 안경 말고요. 이거? 예. 이것도 귀엽. 어울려. 이거 이분이 주셨습니다. 쓰고 있어. 예. 아니야. 아 좋아요. 아유. 아니. 재수 안 된다고 하니까 바로 맞추시는 게 센스가 굉장하십니다. 얘는 어차피 수능 시험 끝나면 그다음부터 대학 준비 입학 모드로 가는 거야. 그러니까 그러면 대학 입학할 때 가방 사야지, 구두 사야지, 뭐 사야지, 옷도 사야지. 그러면 돈이 얼마 되겠어? 많이 들지. 그때마다 나한테 손 벌릴 거 아니야. 아. 그래 나도 잔머리 굴린 거지. 한 방에 쇼부 치자. 그래서 100만 원 딱 주고 끝내버린 거야. 그다음부터 저한테 돈 달래 안 달래? 안 달랬지. 게다가 다른 애들 세월이야. 수능 끝나고 세월 안 가잖아요. 우리 딸은 혼자 신났어. 왜? 돈 써야 되잖아. 돈 써야 되지. 저는 엄마 아빠가 좀 나가야 된다. 임용고시 나올 때 똑같이 붙어 있어요. 붙었는데 떨어졌는데 신나지 않아.